우리가 닭꼬치 하면은 딱 하나밖에 안 들어가죠. 대파. 대파 맞습니다. 대파랑 이 참 이 닭고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너무 잘 어울려요. 그래서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개수도 똑같이 꽂아야 하나하나 같이 먹거든요. 맞아요. 자, 그리고 최대한 좀 안 빠지게끔 살짝 네. 이렇게 겹치게끔 해주신 다음에 하나 꽂아주시고요. 잘 꼽는 팁이 있나요? 일단 만약에 너무 대파가 잘 갈라진다 그러면은 네. 살짝 한번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시면은 좀 부드러워서 좀 잘 안 갈라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꼭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네.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. 이야.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. 이유가 뭐예요? 닭 높이랑 파 높이랑 달라서 닭이 공중에 떠 있어서 안 익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아, 맞다. 공중부양돼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높이를 맞춰줘야 돼요. 굉장히 중요한 팁이네요. 네. 이제 여러 명이 캠핑하고 이걸 못하니까 차박이 유행하잖아요. 맞아요. 네. 저도 요즘에 차박을 좀 다니는데 한두 명 혼자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조금 네. 몇 개 해가지고 네. 딱 구워서 술 한 잔으로 딱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.